네, 산다기 탐 시작합니다. 밸브 에너지. 네, 에너지. 밸브 에너지. 네. 예, 파워 버스트고요. 짠.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온 건데 네 가지 모델이 되어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네요. 네 가지 모델이 되어 있어요. 와우. 이건 부스트이에요. 그래서 튜브 부스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버스트. 네. 하면 여기 안에 미터가 이렇게 보여요. 미터링이 보여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스터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링크, 네, 파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무게 재볼게요. 290g. 네. 290g. 되게 적당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 디자인을 이거를 그 음악의 사운드에서 따왔다고 해요. 이 디자인 자체를. 그 뭔가 팍 이런 터트리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복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썬데이 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어는요, 파워 버스트 튜브 부스터입니다. 복수 거네요. 네, 복수에서 나왔고요. 제가 오랜만에 좀 새로운 기어가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더해져서 네. 시리즈가 4개 종류가 더 나온 건데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어는요, 부스터. 부스터예요. 네. 되게 간단하게 우선은 세 가지 정도의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의 노브랑 하나의 노브인데 세 가지로 톡을 세 가지. 네, 톡을 세 가지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나온 부스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컴프레션도 약간의 아, 있겠죠. 예, 네. 발라져 있고요. 네. 그리고 색감도 그리고 톤도 다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야. 지금 사운드를 우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에 연결을 했고요. 네. 네, 지금 그냥 클린톤인데 얘를 통해서 간 클린톤이어서 클린톤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유튜브 자체가 네. 뭐야 버퍼 회로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게 버퍼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클린톤 이 정도면 볼륨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온 해볼게요. 네. 지금은 트래블 모드로 되어 있고요. 네, 트래블 부스터. 어우, 짱짱해. 찍어보면 이야. 바이패스. 네, 바이패스 딱 들어오고 꺼지고. 아, 이거 그리고 부스팅이 되게 잘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 화면 안에 미터링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서 지금 은은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튀는 느낌이 없이 골고루 다 올라가잖아요. 예, 짱짱합니다. 네, 그럼 저는 네, 더 올리고 싶지만 네. 어우, 많이 올라가. 개인 먹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해놓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추럴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내추럴. 자, 온. 이거 그대로 올라가는군요. 아, 트래블 모드의 그런 그 EQ의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가는 거랑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들하고 로우 부스터까지도 같이 되는 느낌이에요. 로우 좋네, 로우. 그러니까 표준 모드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자연스러운 진공관 모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미들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에 레드 한번 키고 미들에서 와, 이거 좋다. 되게 자연스럽게 부스팅 됐죠, 방금. 이, 그 존재감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와, 되게 좋은데? 네. 오, 좋다 이거. 우선 레드락 다시 끄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에 미들 부스터. 진짜 미들이야? 이거는 그냥 중역 주세요. 완전히 미들. 아, 이거는 솔로잉 할
때 맞아요. 엄청. 그러면 이거는 듀얼리스트랑 같이 예. 가볼게요. 듀얼리스트. 가요? 바로 산타나인데? 아. 오 기분 좋은 부스터. 와 이거 저 미들 부스터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트래블 부스터는 저 먹먹한 앰프 있죠. 아 복스 앰프에다 써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얘는 네. 따로 트래블 부스터 만든 것 같아. 저 맞아요. 내추럴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솔로잉 해도 되고 뭐 존재감 나타내도 되고. 네 맞아요. 미들은 저, 솔로 할 때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오, 이거는 되게 개별적으로 사용 빈도나 그러니까 뭐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가지고 보통 다른 거와 시부스터는 사실 노브도 많고 아이, 그리고 그렇죠. EQ 조절, EQ잉도 저희가 직접 해야 돼. 트러블 베이스 뭐 미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그냥 색깔을 맞춰놔서 예, EQ잉이 된 상태로 예, 디폴트 값이 워낙 좋아갖고 넣어놓은 거니까 되게 쉽게 톤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부스터 양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그냥 페달보드에 뭐 그냥... 얹어놓은 게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디자인 자체가 너무 에칭 멋있어.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음악적 색깔에 따라서 그 색깔의 그 느낌? 어, 지금 이건 부스터의 느낌 같은 맞아, 맞아. 걸, 어, 그걸로 애칭적인 디자인을 넣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양각 음각에서 이렇게 앞에 도돌도돌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오,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샬에 한번 눌러볼게요. 마샬이 지금 좀 싸요. 그래서 트래블로 놓으면 트래블로 놓으면 너무 저거 할 것 같은데 쏘는데 쏘니까 네, 지금 듀얼리스트 켜져 있거든요. 네. 괜찮은데? 어?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더 마샬 같이 벗기는데. 어, 네, 네. 왜냐면, 어, 왜 좋은 거지? 그니까요. 아, 트래블에서 트래블이 갔는데 왜 좋은 거지? 그 내추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킹을 되게 잘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트래블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 트래블이 아니었어, 네. 그렇죠? 자, 내추럴 가볼게요. 네, 내추럴은. 줄도 좋은데. 오, 이게 약간의 그 컴프가 살짝 걸리면서 어, 전체적으로 부스팅이 되니까 아, 좋다, 매출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자, 미들 가볼게요. 메갈이 없는 완전 좋아. 오 이게 완전 좋아. 진짜 미들 부스터란 게 공격성이잖아요 사실. 네.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EQ가 달려 있으면 그 야 고등학생들아 잘 들어라. 미들을 자꾸 올리게 돼요. 어. 왜? 올릴수록 존재감이 아, 그렇지, 그렇지. 나오니까 대신 톤이 톤은 뭉그러져 이제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너는 왜 그 미드를 넣냐 막 욕도 먹고 하는데 어, 이거는 욕먹을 리가 없어. EQ가 어. 없어. 어 EQ 없어. 네, 그냥 적당한 미들량이 딱 있어요. 어. 대신 부스터의 양만 양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어. 톤이 안 뭉개져. 어 그렇죠. 그리고 예쁜 미들의 양을 야. 얘가 만들어주잖아. 어 이거 되게 생각 잘했다 이거. 오, 되게 잘했다. 전문가가 만든 네, 톤. 그 미들에 중독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들 넣다 보면 어. 다 미들이야. 어, 맞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뭉그러져 못 들어 못. 그리고 너무 쏘거나. 네. 그런데 연주도 잘 안 돼. 잘 안 돼. 너무 존재감
겁 맞나요? 맞아요. 뭐 그런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거를 이걸 사용을 해서 톤 폭이 게. 그냥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그냥 맞죠? 놓고 밟으면 돼요. 맞죠. 아, 자, 얘는요. 이거. 그래서 복스가 그냥 뭐 가격은 우선 포기했어요. 가성비는 우선 포기했다는 네. 느낌이에요. 요즘 이렇게 컴팩트한 디자인의 이런 페달에서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29만 원 정도. 아니야. 됐어? 네. 괜찮아. 그래, 뭐 부티크 페달이라고 해가지고 네. 30만 원 넘어가는 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뭐 그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됐어요? 퀄리티가 진짜 네, 좋고 됐어요.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티크 이펙터 그 사용도 못해. 그 이렇게 어떻게 극단적으로 돌리다 보면 맞아요. 톤 다 뭉개지고 그 좀 진짜 좀 전문가가 만져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전문가가. 맞아.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뭐. 그러니까 네. 믿고 쓸 수 있는 그 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연주할 때 굉장히 중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오, 되게 좋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그 주방장의 권한을 잡고 요즘 주면... 흑백님을 잡으세요? 네. 그거 좀 오마카세 오마카세 부스터. 편의점 인스턴트 부스터. 오 좋다. 이미 만들어진 거. 이미 만들어진 거. 쉽게 가져왔어요. 네. 뭐 이런 느낌? 네. 먹기 편해. 네 맞아요. 뭐 거기다 뭐 소스 넣고 할 필요도 그냥 네. 다 먹으면 돼. 맞아요. 그리고 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너무, 요새 네. 다, 요새 다 좋아졌어. 맞습니다. 네. 튜브 부스터 몇 대 몇? 짠. 9. 네 그죠. 오 이. 이게 진짜 고득점이에요. 저희가 진짜 고득점이.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썬데이 기타미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제 가성비 쪽에서는 약간은 포기를 한 금액인데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구점을 줬다는 거는 진짜 부스터로서 역할을 되게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 부스터 그러니까 내가 만지지 않고 정말 그 고퀄리티의 사운드 자체를 부스팅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고득점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막 10만 원대 막 19만 8천 원이었으면 10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플러스 가성비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와, 맞아요. 되게 사운드 자체가 저희가 우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건 뭐건 회사원이건 네. 할아버지건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8.5를 줄라도 했는데 디자인 네. 너무 이뻐서고. 맞아. 디자인 점수도 들어가 있어요. 고급스러워. 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미터기도 좀 쓸만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전문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지만. 와,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네. 거가 좀 뭔가 믿음이 조금 가는 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복수 잘 만들었어요. 네. 자, 오늘 복수와 함께 해봤고요. 파워 버스트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임.